신하에게 팔려간 황제. 황제를 노예처럼 앉혀놓고 파티를 연 군인들. 내 저 무이들에게 술을 한 잔 주고 싶구려. 그리하십시오. 술 한 잔 주시고 가서 편히 주무십시오. 압록강까지 가려면 푹 주무셔야 하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황제를 팔아먹으려는 최진. 병들도 잔을 채우시오. 황제가 제안하는 마지막 건배.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잔합시다. 그런 황제가 귀여운 체질. 그런데 세상에는 절대로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되는 죄인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뭔가 이상한 황제의 건배사. 나는 이제 이 고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칼을 드는 강인한 군주가 될 것이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일어난 실화. 1015년 3월 각성하는 황제. 놀라는 역도들. 황제의 군사들은 들으라! 저 역도들을 모두 찾아내라! 예, 폐하! 황종이 던진 미끼를 물어버린 역도들. 김시선이 부는 고려가는 전쟁 마지막 연회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눈싸움에 들어간 강감찬.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뭘 말씀입니까? 동해. 선빵을 때리는 강감찬. 어깨를 좀 보여주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제 어깨를 보시오. 잡았다 요놈. 중출사. 그때 악력이 강호동. 황제를 시해하려고 했던 놈이 박진. 널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던 뇌역죄인으로 추포한다. 이 자를 끌고 와라. 반란군의 뇌 역할을 하는 박진. 놓아라. 깨끗 놓아라. 중추사! 귀를 찢는 포악함. 황제와 조정에는 희소식. 그게 정말이오? 그럼 그때 날 죽이려던 자객이 그 자란 말이오? 예, 여러 정황상 틀림없사옵니다. 그리고 그 자가 바로 역도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자이옵니다. 중추사가 지금 그 자를 추포했사옵니다. 황제 반격. 속히 그 자의 대역죄를 밝혀 벌을 내려야 하옵니다. 지금이 역전할 기회. 그 자를 잃으면 역도들도 구심점을 잃고 약해질 것이옵니다. 역도들이 가만히 있겠소? 황제를 시해하려던 대역죄인이옵니다. 아무리 역도들이라고 해도 감히 막아서진 못할 것이옵니다. 대하, 어서 가시지요. 역도들에게 반격을 가할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그래. 전쟁이 힘이라면 정치는 명분싸움. 갑시다. 한편 의도치 않게 반란을 도와준 황후는 역도 최지를 만나는데. 김은상 장군은 어디 갔소? 그분은 워낙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장수입니다. 이제 저하고 얘기하시면 되옵니다. 기문을 밀어낸 최질. 그래, 그럼 말하겠소. 턱을 딱. 경이 폐하 앞에서 자주 무례를 범한다는 말을 들었소. 경이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 하여도 폐하는 엄연한 이 나라의 황제요. 따끔하게 혼내는데. 역신 강조도 정전에서까지 안하무인으로 굴진 않았소. 앞으론 절대로 함부로 굴지 마시오. 내가 아니었으면 경은 권력을 잡지도 못했소. 하지만 군권을 쥐고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최질은 그저. 지금 날 비웃은가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군요. 상장군! 부들부들. 소리치지 마십시오. 황후까지 개무시해버리는 최질. 아직도 제가 일개 신하로 보이십니까? 그 말은 황제라도 된다는 말? 폐하도 전하도 강조가 권력을 잡았을 땐 숨소리도 제대로 못 내던 분들이 왜 제 앞에서 이렇게 기고만장이신 겁니까? 제가 강조만큼 무섭지가 않아서 그러십니까? 그럼 저도 강조처럼 황제의 목을 잘라야, 그래야 고분고분해지실 겁니까? 이미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최질. 자중하십시오.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젠 최질의 눈치까지 봐야 합니다.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이제 믿을 건 악독한 박진뿐. 개성부 이유는 어디 있는가? 당장 그 자를 데려오게. 하지만 그게 내관들에게 끌려갔다 옵니다. 그 자가 바로 몽진길에 폐하를 해치려던 자객이라 하옵니다. 고려가란 2차 전쟁 당시 몽진하던 현종과 황후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놈. 그게 정말인가? 예, 전하. 그런 자와 협력한 황후 망했습니다. 상장군, 폐하께서 모든 신하들을 정전에 들라 하십니다. 드디어 시작된 황제의 공격. 폐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지난 몽진길에 날 죽이려던 자를 잡았소. 하여 그 자를 어찌해야 할까 함께 논의하려고 불렀소. 황제를 시해하려던 대역죄인이오. 경은 이런 자를 어찌해야 옳다고 생각하시오? 고려의 장수이자 조정의 신하로서 대답해보시오. 뭐 그런 자라면 당장 목을 베야겠지요. 명하시면 소신이 직접 베겠습니다.
밑밥을 까는 현종. 경은 어찌 생각하시오? 당연히 목을 베어야 하옵니다. 감히 폐하를 시하려는 자를 살려둘 수는 없사옵니다. 그래. 미끼를 물었다. 알겠소. 죄인을 들라하라. 이제 낚싯대를 들어올릴 차례. 박진의 등장에 놀라는 최질파. 황제가 파놓은 함정이 깊게 빠진 상황. 확실한 증거까지. 이건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그때 나에게 칼을 겨누었던 자객이 누구냐? 그러다 활에 맞고 달아났던 자가 누구냐? 저는 모르는 일이옵니다. 이 흉터는 이웃 호장들과 같이 사냥을 나갔을 때 생긴 것이옵니다. 닥치지 못하겠느냐? 발뺌? 내 놈의 행적이 모두 드러났다. 그런데도 감히 거짓을 고하는 것이냐? 증거를 대시오. 앞뒤만 잡아주지 말고 명백한 증거를 가져오시오. 물러서지 않는 대하 박진. 개성 부윤의 말이 맞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이만 파하십시오. 최질에겐 박진이 필요합니다. 그렇사옵니다. 단지 활에 맞은 흉터가 있다 하여 어찌 범인이라 단정할 수 있겠사옵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어. 문제는 상대가 강감찬 어르신. 대역죄를 자백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그때 등장한 건 다름 아닌 호족들의 비밀을 제일 잘 아는 호족 패치 어르신. 그래, 먼 길 오느라 고생했소. 아니옵니다, 폐하. 무슨 일이시옵니까? 저자를 만난 적이 있어. 모르는 척 눈을 마주치는 박진. 예, 있사옵니다, 폐하. 예전에 여러 호족들이 충주에서 모인 적이 있사온데 그때 봤사옵니다. 그때 저자가 뭐라 했소? 몽진을 떠나오시던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 했다 했사옵니다. 황제를 시해하려 했다는 건 그야말로 대역죄인. 이건 못 빠져나갑니다. 좀 더 소상히 말해보시오. 예, 폐하. 그 모임에서 저자가 자신에게 힘을 모아달라 청했사온데 여러 가문의 수장들이 선뜻 받아들이질 않았사옵니다. 그랬더니 저자가 자신의 어깨를 열어내 보이며 흉터를 보여주었사옵니다. 충주로 내려오시던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다 얻은 상처라고 말했사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힘을 모아달라 청했사옵니다. 개경으로 올라가 어떻게든 황제 폐하를 박진의 망언 꺾어놓겠다고 말이옵니다. 적을 낭떠러지로 몰았으니 밀기만 하면 되는 상황. 대하, 이제 명백한 증언이 나왔사옵니다. 어서 이 자에게 극형을 내려주시옵소서. 곧이어 그렇사옵니다. 기름을 붓고 감히 황제를 시해하려 한 대역죄인이옵니다. 여유로워. 속히 저자의 목을 베시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소서. 그래. 3, 2, 1. 이제 판결을 내리겠소. 대하, 다 된 밥에 채를 뿌리려는 최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 무대에서 다시 조사해보겠사옵니다. 다시 하다니. 이미 모든 죄가 명백해졌소. 어쨌든 그 무대로 데려가겠습니다. 이런 일을 맡으라고 그 무대를 만든 것 아니옵니까?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던 대역죄인이요. 이런 죄는 당연히 폐하께서 직접 판결하셔야 하는 것이요. 강하게 치고 나가는 강감찬. 하지만 어서 판결을 내리시옵소서. 그 무대로 데려가겠소. 밖에 아무도 없느냐? 결국 군사들을 통원하는 최질. 정전에 칼을 찬 병사들이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데리고 나가라. 예, 네, 상전부. 사실상 황제가 최질. 이게 뭐하는 짓이오? 저자는 대역죄인이오. 이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대하. 게다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리기까지. 그야말로 황제의 권위는 땅에 처박힌 상황. 정전을 나오자마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기이한 상황. 이게 다 사실이요? 예, 사실이옵니다. 그게 뭐 상관이 있사옵니까? 고래를 지배한 두 사람. 그럼 이 일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오? 무죄 방면하십시오. 조사해보니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하라고 있는 것. 주연하께서는 뭘 하시던가요? 경고를 전하시더구려. 너는 폐하께 무례를 범하지 말라고. 자신이 아니었으면 거사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이오. 그저 비웃는 박진. 폐하를 끔찍이도 아끼시는군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사냥이 끝난 사냥개는 버리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버려진 황후. 정말 그래도 되겠소? 그럼요. 이제 더 용해 먹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박진에게 한수 배우는 최질. 우리가 너무 고지식했사옵니다. 예, 내관들을 시켜서 그냥 뱄어야 하옵니다.
그건 역도들의 방식이오. 우리가 어찌 그들처럼 행동할 수 있겠소? 저자들이 갈수록 아나무인으로 날뛰고 있사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고려가 무너질 것이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은 체질의 난으로 인해 국가의 기강이 문란하게 되었다고 하죠. 한편 활시를 당기며 마음을 다스리는 상장군 김은 화살이 맞긴 했는데 표적에선 비껴간 상황. 마음이 흔들리던 그때 상장군, 김은에게 주어진 일생일대 마지막 기회. 폐하께서 찾으십니다. 경은, 개성부윤이 그런 자라는 걸 알고 있었소. 박진의 정체. 아니옵니다. 그런 대역죄인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당장 목을 뺐을 것이옵니다. 그럼 오늘 정전에서 있었던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대역죄인을 그렇게 빼돌릴 수는 없사옵니다. 그래. 반란을 주동한 김우는 동의하지 않는 일. 헌데 최질 상장군은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구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오. 그거야말로 무장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김은 상장군, 이때다. 경이 바로잡아주시오. 나는 힘이 없소. 그러니 상장군이 바로잡아주시오. 상장군이 나선다면 따르는 장수들이 분명 있을 거요. 그들도 분명히 최질 상장군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을 거요. 칼은 칼로 상대하는 법. 김은의 마음을 돌려세우는 현종. 부탁하오. 나는 경을 역도라 생각하지 않소. 경은 누가 뭐래도 이 고려의 장수요. 황제의 굳건한 신뢰는 마법 같은 것. 폐하. 한편 완전히 사기당한 황후. 내가 어리석었네. 이 고려의 황후가 대역죄인의 손에서 놀아난 걸세. 무너진 황제의 신뢰, 농락당한 황후의 권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폐하를 어찌 해야 하는가. 물건은 다시 얻을 수 있으나 마음은 떠나면 사라지는 것. 한편 황후와 달리 다시 되돌릴 기회를 얻은 상장군 김은. 자, 늦은 밤 직결한 정예병. 가자. 예. 1초의 망설임 없이 최지를 쳐야 합니다. 이번에 꺾지 못하면 김은이 죽습니다. 순식간에 적진으로 파고드는 김은.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집 털인 줄 알았으나 정말 빈집. 상장군,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아무도 없는 것이냐? 그때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닫히는 문.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병사들. 이건 함정입니다. 그때 등장한 건 다름 아닌 최질. 모두 무기를 버려라. 동안에 든 뒤 어서! 이미 승패가 정해진 게임. 움직이며 쏩니다. 망했다. 이제 남은 건 김은의 칼뿐. 상장군도 그 칼 버리시지요. 여기 있는 놈들 모두 고슴도치로 만들기 전에. 힘을 잃은 김은. 상장군, 이제 완전히 최질의 세상. 내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으로 보이시오. 끌고 가라! 어떤 권력도 나눌 수는 없는 법. 패자는 다 잃는 게 권력. 황제 한수는 더 큰 화를 부릅니다. 폐하, 어찌 되었는가? 실패했사옵니다. 덕분에 최질의 권력만 더 강해진 상황. 덕분에요. 김은 그놈이 날 습격할 거라는 걸 어찌 알았소? 최질의 책사가 된 박진. 절 죽이려다 실패했으니 그 다음엔 상장군을 노리겠지요. 다 폐하의 계략입니다. 커지는 황제에 대한 분노. 황제를 어찌해야 되겠소? 앞으로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거 아니오?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 아닙니까? 너그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래도 난 분이 안 풀려.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겁니다. 계기라니?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기다려보십시오. 다시 때를 기다리는 박진. 다시 다가온 전쟁의 싸늘함. 거란 사신의 등장. 그간 강령하셨는지요? 잘 지냈소. 귀국의 황제께선 안녕하시오. 예, 덕분에 평안하시옵니다. 우리 황제 폐하께서 고려의 군주에게 다시 한번 친조의 기회를 주셨사옵니다. 포기하지 않은 친조. 고려의 친조는 없을 것이오.
내 이미 이런 뜻을 진한 사신에게 전했소. 왜 또 친전을 들먹이는 것이오? 전하의 의중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자 함이옵니다. 그럼 이 외신은 그만 돌아가 전하의 이런 뜻을 폐하께 전해 올리겠사옵니다. 이게 바로 밀당? 그때! 잠깐! 거란 사신을 멈추게 한 최질. 이번엔 왜 그렇게 순순히 돌아가는가? 콩은 니십니까? 지금 이 고려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사람이다. 고려에 또 정변이 있었다더니 콩이신가 보군요. 뭐야? 물으셨으니 답해드리겠사옵니다. 사신의 목적? 지금 거란의 대군이 압록강에 집결하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 끝내 친절을 거부하셨으니 이 군사들이 다시 압록강을 넘을 것이옵니다. 거짓말하지 말거라! 지난 전쟁이 끝난 지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다. 거란의 속임수? 근데 거란이 무슨 수로 이렇게 빨리 군사를 다시 일으켰단 말이냐? 의심스러움은 확인해보시오. 이것이 우리 황제 폐하의 의지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고려를 응징하겠다는 굳은 결의시지요. 진짜라면 혼란스러운 고려는 큰 위기인 상황. 그럼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저들의 말이 맞는가? 다시 군사를 일으킨 것인가? 예, 그렇사옵니다. 사실 흥하진의 적구병들이 압록강을 넘어가 확인했사옵니다. 이미 거란의 선발대가 당도에 있었고 후발 부대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었사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일촉즉발 압록강을 넘어올 것이옵니다. 고려거란 3차 전쟁의 전조. 걱정들 할 거 없어. 내가 격퇴할 것이오. 나 최질이 이 고려를 구할 것이오. 고려의 수호신처럼 행동하는 최질. 제가 도통사가 돼서 모든 고려군을 이끌겠습니다. 폭주하는 최질. 그리 알고 계십시오. 자기 맘대로 군권을 치겠다는 것. 가자. 예. 황제와 조중은 그냥 허수아비. 지금 전쟁을 벌인다면 필패이 옵니다. 개경의 군사들은 역적이 옵니다. 서북면의 군사들이 그들과 함께 싸우려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사옵니다. 최질 상장군이 고려군을 이끈다면 분명 그의 명에 복종하지 않는 장수들이 여럿 나올 것이옵니다. 반란으로 분열된 고려군. 하지만 중요한 건 거란을 막는 것. 그래도 어떻게든 싸워요. 다시 시작된 전쟁. 동원령을 선포하시오. 그리고 경들도 다시 전쟁을 준비하시오. 하지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고려. 이제 전쟁이다. 우리도 이제 개경을 떠나 국경으로 출발할 것이다. 그리고 거란 놈들을 모두 격퇴하여 개경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돌아올 것이다. 알겠느냐? 예, 상장군. 결의에 찬 그 순간. 아, 저 근데 그 사이에 동북면 군사들이 개경을 노리면 어찌하옵니까? 배가 부른 장수들. 뭐? 아, 동북면 군사들이 몰려와서 폐하를 에워싸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지 않사옵니까? 그들에겐 거란보다 권력이 위. 듣고 보니 그렇군요. 동북면 장수들이라고 우리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없겠습니까? 아, 그럼 우린 주장하지 마시죠. 서북면 군사놈들한테 맡기고 말입니다. 그러다 전쟁에서 실패하면 그 책임이 우리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서북면 군사들이 전쟁을 끝내고 개경으로 진격할 수도 있사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일품군까지 거느린다면 우리가 수적으로 불리하옵니다. 어느새 정치를 하고 있는 장수들. 상장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전쟁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권력을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전쟁에 나가도 문제, 안 나가도 문제. 권력을 유지시킬 방법을 찾으려는 최질. 걱정하는 현종. 하지만 강감찬은 승리할 것이옵니다. 거라는 석 달 만에 다시 군사를 일으켰사옵니다. 아마 7만을 넘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우린 분열된 채로 싸워야 하오. 강조도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래도 모든 군사들의 신망을 얻고 있던 지휘관이었소. 허나 최질은 아니오. 적보다 무서운 건 내부 분열. 그자는 우리 고려군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오. 두렵구려. 40만의 거란군이 몰려왔을 때보다도 하나로 뭉쳐도 이길까 말까 더 두렵소. 하지만 지금 판을 주도하는 건 최질이 아닌 박진. 니시오. 개경부윤이요. 거란의 사신과 잠시 얘기를 나누고 싶소. 공이 상대할 사람이 아니오. 상장군이 허락했소. 비키시오. 그때 갑자기 거란 사신과 대화를 하려는 박진.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소. 박진이 거란 사신과 만난 이유는 정말 그리해도 되겠소. 그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장군이 쌉니다. 치욕적인 일. 하지만 망설일 거 없습니다. 어차피 이 고려의 주인은 상장군이십니다. 황제는 이제 사라져도 됩니다. 황제를 버린 신하. 어찌하시겠습니까? 최지를 설득하고 어딘가로 향한 박진. 암늑해, 어쩐 일이십니까? 폐하를 뵈러 왔네. 무엇이든 가능한 박진의 위세. 이 시각에 어인 일이십니까? 폐하께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 공은 물러가시오.
폐하 곁을 지키는 게 제 책무입니다. 눈치가 없다는 표정. 들어와서 말씀 나누십시오. 다들 물러가시오. 참견 말고 이리 와. 지금 무슨 지금? 황제 시종을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웬 소란인가? 누가 찾아왔는가? 드디어 마주한 두 사람. 이게 무슨 짓이냐? 네가 감히 여길 왜 들어온 것이냐? 황제를 해치려던 대역 주인이 무슨 이유로 들어왔겠소?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마무리 지으러 왔겠지요. 살아있는 저승사자. 칼을 뽑습니다. 폭주하는 박진. 그 대단한 황제가 자신의 칼에 겁먹는 모습을 보며 비웃는 박진. 복수 그 자체인 박진의 표정. 죽을 뻔한 황제. 두려없소. 걱정 마시오. 죽이진 않을 테니 한순간의 짧은 고통을 주는 걸로 어찌 내 원한을 씻을 수 있겠소.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줄 것이오. 두 눈을 파내고 싶을 만큼 처참한 관계를 포기하겠소. 그의 목표는 황제의 고통. 두 귀를 자아내고 싶을 만큼 처참한 소식을 듣게 할 것이오. 자식을 잃은 아비의 분노는 신도 막지 못하는 법. 비투성이가 되도록 가슴을 쥐어뜯으며 저주하듯 버벅하게 만들 것이오. 고래를 집어삼킬 박진의 사자 후. 그게 무슨 말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지금 무슨 말을 짓거리는 것이냐? 현종에게 선사할 마지막 복수는. 폐하를 거란 땅으로 보낼 것이오. 압록강을 넘어서 친절을 이행하게 할 거요. 그리고 남은 평생을 거란 땅에서 인질로 살아가게 할 거요. 뭐, 이미 거란에 사신 거 얘기를 끝냈어. 황제를 팔아먹은 신하 박진. 네 이놈! 거부하지 마시오. 그럼 조정의 신하들을 하나씩 뵐 것이오. 그래도 부족하면 황후를 뵐 것이오. 그래도 버티면 개경의 백성들을 하나씩 뵐 것이오. 황제를 협박하는 박진. 잘 가시오 폐하. 마치 저승사자를 본 것처럼 숨이 턱 막히는 현종.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편 호시탐탐 고려를 노리는 거란의 선. 고려는 정변이 끊이질 않는구려. 이번에 권력을 잡은 자는 어떤 자요? 여러모로 강조보다 못한 놈이라 들어 싸웁니다. 이번에 옳다구나. 우리가 승리할 거야. 눈앞에 반란조차 제압하지 못한 군주가 전쟁에서 승리한 적은 없어. 틀린 말은 아닌데. 충신과 역적이 뒤섞인 군대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어. 군사들이 고려 국왕을 잡아오면 평생 여기서 살게 하겠어. 고려 국왕을 인질로 잡고. 야윤세 무서운 목표. 고려를 우리 대거란의 속국으로 만들 것이오. 그리만 된다면 고려군을 끌어다가 우리 거란의 군사로 쓸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일석이조. 그래, 그리 할 것이오. 고려는 이제 내부 분열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 끝났소. 고려가 흔들리던 그때 은밀하게 전 화주방어사 이자림을 부른 현종. 경을 서경 반관으로 임명하오. 갑작스러운 황명. 역도들이 해치기 전에 어서 떠나시오. 폐하 곁에 있겠사옵니다. 어서. 명령이오. 폐하, 개경을 빠져나갈 수 있겠소. 이로부터 며칠 뒤 고려 사조로엔 일이 적혀있는데요. 1015년 3월 왕이 서경에 행차하다. 역도들이 검문을 그만두고 모두 한 곳으로 몰려가 싸웁니다. 그럼 어서 가시오. 그리고 가는 길에 그때 내 서찰 하나만 전해주시오. 서경으로 떠난 이자림에게 은밀한 서찰을 주는 현종. 하나 더 부탁할 게 있소. 무엇이옵니까? 은밀한 무언가를 듣고 급하게 서경으로 향하는 이자림. 이때를 두고 고려 사조로엔 일이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 무신들이 정권을 잡고 문관직을 겸하여 정사가 많은 문외한들에게서나 나오게 되니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졌다. 한편 다시 한번 병사들을 소집한 최질. 우리가 살 길은 이것뿐이다. 내 말 알겠느냐? 예, 살리라고. 가자. 예. 무력을 과시하는 최질. 지금 전쟁을 벌여서는 승산이 없어. 이번 전쟁은 뜬금없이 어떻게든 외교로 막아야 하오. 그게 무슨 말이오? 거란의 사신들은 이미 떠났질 않소. 사신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요구는 남아있어. 칼을 놓은 장수들. 우리 무장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며 이 고려를 지켜냈소. 이제 다른 사람도 이 고려를 위해 나서야 하오. 성정군. 혀가 긴데.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요?
대하 친조를 이행하시옵소서. 한마디로 전쟁을 하지 않은 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최질의 한수. 성경군 친조라니 제정신이오. 그럼 황제 폐하를 거란에 갖다 바치자 말이오. 친조를 하는 것뿐이다. 친조를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냐. 닥치지 못하겠느냐. 이놈이 아무리 역적을 해도 이 고려의 백성이다. 백성이 어떻게 군주를 팔아넘긴단 말이냐. 이놈이 그러고도 이 고려의 창수란 말이야. 이 역적놈들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놈들 강력하게 항의하는 대신들. 삽시간에 조정은 난장판이 되고 마는데 분열을 막아야 하는 일. 그만하거라. 짓밟히는 대신들. 무력 시위에 결국 그래 내가 감아 친조를 놀랍게도 이행하겠다. 이할 수 없는 현종의 결정. 아니 되옵니다.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되옵니다. 결국 친조를 결정한 황제. 가자. 허망하게 거란에게 굴복하게 된 고려. 대하 아니 되옵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옵소서.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차라리 저희를 죽이고 가시옵소서. 몸을 던져 현종의 길을 막아서는 대신들. 하지만 어서 이놈들을 치워라.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대신들. 하지만 황제의 친조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황후. 그게 무슨 말인가. 친조를 이행하신다니 역도들이 그리 강요한 것 같사옵니다. 지금 궁궐을 떠나고 계시옵니다. 시기와 질투가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린 상황. 폐하! 폐하, 아니 되옵니다. 폐하, 어서 말해서 내리시옵소서. 황후의 뒤늦은 후회.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제가 어리석었사옵니다.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는 현종. 어서 말해서 내리시옵소서. 제발 내리시옵소서. 하지만 신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종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갑시다. 출발해라! 한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라! 어서 열어! 서경성에 막 도착한 이자림. 그가 건넨 건 폐하께서 내리시는 밀지옵니다. 고려사조에 따르면 이리 적혀 있습니다. 곧 서경유수 판관을 임시로 제수한 뒤 곧바로 명령을 내려 먼저 가서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고려사조로 1015년 3월 서북면 해녕 도병마사는 들으시오. 지금 역도들을 몰고 서경으로 가고 있어. 내가 서경에 당도하는 즉시 역도들을 모두 처단하시오. 역도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현종의 한수. 동전은 던져졌고 죽이거나 죽습니다. 지금부터 이 일은 우리만 아는 걸세. 절대로 밖으로 새어나가선 안 되네. 예예! 도망가서! 이틀 뒤면 폐하께서 서경에 당도하실 걸세. 그럼 그날 밤에 개경에 선 군사들을 제압하고 역도들을 처단할 걸세. 황제의 반격! 그리고 황제 폐하를 구해내는 거네. 예! 역도들도 서북면의 군사들을 경계하고 있네.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당장 폐하를 에워싸고 인질도 삼을 걸세.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움직여야 하네. 예! 조금의 실수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가장 믿을 만한 군사들로 각자 100씩만 준비하게. 예! 도망가! 사실 이자림에게 내린 은밀한 지시. 하나 더 부탁할 게 있어. 무엇이옵니까? 서경에서 역도들을 처단해 주시오. 개경에선 역도들을 처단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든 주동자들을 개경 밖으로 빼내야만 하오. 그래서 서경을 택한 거요. 서경에서 승부를 보려는 현종. 예, 옳은 계책이옵니다. 그럼 역도들을 서경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역도들에게 거란의 침략이 임박했으니 서경으로 출병을 명해주시옵소서. 그래도 그들은 개경을 떠나지 않을 거요. 내가 함께 가야만 개경을 벗어날 거요. 그래서일까요? 흥미롭게도 1015년 3월 고려사조엔 뜬금없는 문장이 써있는데요. 바로 왕이 서경에 행차다란 말이었죠. 내가 반역의 주동자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데려가겠소. 그럼 경이 도병마사와 함께 그 자들을 처단하시오. 예, 폐하. 주사위는 던졌지만 어떤 수자가 나올지는 신의 영역. 옥새를 들고 따르는 양엽. 그때 상장군 전해들이 앞장서게. 최질과 1대1로 대면한 현종. 무슨 일이시옵니까? 그럼 개경은 누가 지키는 거요? 걱정 마십시오. 군사들을 충분히 남겨뒀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요. 의심이란 불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혹시 황후와 재상들을 등에 업고
개경의 권력을 탐할까봐 하는 소리요. 충분히 가능한 일. 믿을 만한 사람들이면 됐어. 하지만 의심의 불씨 권력이랑 기름을 부으면 얘기는 달라지죠. 지금 당장 개경으로 돌아가서 이번 거사에 참여했던 장수들을 모두 데려오게. 왜 그러십니까? 글쎄 데려오게. 그자들만 놓아두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네. 뺏기고 싶지 않은 권력. 김운상 장군도 데려오게. 예.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의심의 불씨가 반란군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한편 황궁에선 대신들을 막아선 병사들.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상장군이 개경에 돌아오실 때까지는 모두 궁궐 안에 머물게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어서 비키게! 언제라도 신하를 죽일 것 같은 병사들. 송구합니다.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옵니다. 혹시 모를 역습을 방지하려는 최질의 조치. 폐하께서 오시면 이곳에 머무실 겁니다. 황제께서 서경에 오시면 늘 머무시던 곳입니다. 역도들도 분명히 이곳에 폐하를 모실 겁니다. 거사를 칠 장소. 최질 그놈은 분명히 이곳의 경비를 개경에서 데려온 군사들에게 맡길 걸세. 아마 가장 믿을 만한 놈들로 여길 지키겠지. 쉽게 제압되진 않겠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래도 제압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걸세. 우리 군사들은 서북면에 정예병들이네. 반드시 폐하를 구할 걸세.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던 사이 서경으로 향하는 최질은 큰 고민에 빠지는데, 그때 상장군, 갈 길이 바쁩니다. 계속하시지요. 오늘은 여기 머물 거요. 그래도 명색이 황제인데 밤이슬을 맡게 할 순 없어. 백성들 보는 눈도 있고. 박 장군을 왜 개경으로 보내셨습니까? 개경에 남아있는 장수들도 모두 이곳으로 오라 했어. 개경 밖으로 나왔으니 조심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생긴다면 장수 하나라도 더 있는 편이 낫소. 아까 황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길래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시는 겁니까? 냄새를 맡은 뱀 같은 박진. 그건 알 거 없어. 황제한테 속으셨군요. 뭐요? 아무래도 황제가 뭔가를 꾸미나 보군요. 이렇게 거사에 관여된 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걸 보니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황제가 펼친 그물. 그럼 예, 우리를 한꺼번에 죽이려는 겁니다. 아마 서경에서 일을 벌이겠지요. 서경? 그렇습니다. 거기 도병마사가 있으니까요. 아마 그자한테 우리 모두 척살하라는 명을 내렸겠지요. 눈치챈 박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대로 개경으로 돌아갈 순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도병마사를 치우면 됩니다. 어떻게? 한마디로 서경에서 군을 빼버린다면 폐하께서 조사를 내리는 겁니다.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경은 빈집. 그리고 우린 서경에서 하루 묵고 다음날엔 통주를 피해 귀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경의 군사들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죠. 폐하께 조서를 받아내겠소. 순순히 써주시진 않을 겁니다. 서경의 군사들이 유일한 희망인데 선뜻 따르겠습니까? 따르게 하겠소. 어떻게요? 여긴 목에 칼을 겨누고 인질로 삼을 신하들도 없습니다. 절대 넘어선 안 되는 선.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박진. 조서는 제가 쓰겠습니다. 옥새나 빼서 오십시오. 옥새를 들고 도망가 보지만 벗어내 놓아라. 안 돼! 그 순간 상장군! 뻥이지롱. 저놈이 재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간 양내관. 아니, 양내관 여기서 뭐하시오? 저라! 안 된다! 황제의 내관이 두드려받는 참혹한 상황. 멈춰라! 이게 뭐하는 긴가? 최질 상장군 명입니다. 옥새를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이 역정동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가자. 황제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고려. 송구하옵니다. 폐하 정말 송구하옵니다. 양내관을 위로하는 현종. 이대로 계획은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이 조서가 당도하면 서경의 군사들은 모두 통주성으로 갈 것이다. 그럼 황제는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정말 황제를 거란에 넘기실 겁니까? 그래, 황제에게 지옥을 맛보게 할 것이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못한 박진의 양자. 왜 그러느냐? 아버님, 이건 아닌 것 같사옵니다. 아니라니? 차라리 지금 죽이시옵소서. 그럼 신하들이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 남아있는 늙은 용손이라도 찾아내서 황제의 자리에 앉힐 겁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게냐? 황제가 거란 땅에 잡혀있으면 고려는 아예 거란의 속국이 되옵니다. 고려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옵니다.
형님들의 복수를 위해서 나라를 망칠 순 없지 않사옵니까? 옳은 말. 복수를 하더라도 이 고려 땅 안에서 하시옵소서. 닥치지 못하겠느냐? 네 놈이 글 공부 좀 했다 해야 지금 날 가르치겠다는 거냐? 아버님, 난 이제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오로지 황제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광경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다. 내가 흘린 피눈물을 그저도 흘리게 하고 싶을 뿐이란 말이다. 알겠느냐? 박진의 복수는 이미 명분 없는 분노가 된 지 오래. 아버님, 형님들을 죽인 건 사실 거란 놈들이옵니다. 발끈. 다시 말해보거라. 아버님, 네 형들은 황제가 죽인 것이다. 황제가 전쟁을 막지 못해 죽은 것이다. 황제로! 그렇게 믿어야만 박진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제발. 네 친형들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나처럼 자식을 잃어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냐? 그래서 나만큼 부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것이냐? 이제 누구도 박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나가거라! 어서! 한편 거란 황궁에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진조, 고려 국왕이 정말로 진조를 이행한단 말인가? 고려에 간 사신이 내원성에서 전령을 보내왔사옵니다. 지금 고려의 실권을 차지한 자들이 그리 약속했다옵니다. 자신들이 직접 고려의 군주를 압록강까지 데려갈 테지 고려를 공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옵니다. 그럼 그야말로 웃긴 일. 자신들의 왕을 우리 거란에게 갖다 바치겠다는 말이오. 믿지 마시오. 또 시간을 벌려는 수작일 뿐이오. 아무리 정변을 일으키는 역적들이라 해도 자신들의 군주를 적국에 갖다 바칠 수는 없소.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라 믿질 않는 거란 황제. 사신이 전한 바로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들이라 하옵니다. 진조가 이행된 후에는 고려 국왕을 반드시 거란의 인질로 삼으라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 뭐요? 고려 국왕이 거란의 인질이 되어 있으면 이제 고려 땅에서 그 자들의 권력을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사옵니다. 그럼 그 자들이 고려의 황제나 마찬가지옵니다. 그 자들은 지금 그 생각에 눈이 뒤집혀 있사옵니다. 거란에겐 절호의 기회. 일단 잠시만 기다려보시옵소서. 고려 국왕이 정말로 압록강을 넘기만 한다면 우린 싸우지 않고서도 고려를 손에 넣을 수 있사옵니다. 그야말로 무혈입성. 압록강에 있는 장수들에게 잠시 기다리라 전하시오. 하나, 고려 국왕이 약속된 기일 안에 압록강을 넘지 않으면 즉시 공격하라 전하시오. 예, 폐하. 잠시 기다려보는 얄융서. 하지만 믿을 수가 없구나. 고려가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다니. 한 명의 군사까지 강하게 저항했던 고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죠. 그 사이 강감찬이 관리하던 동북면에 막 도착한 사람은 정군. 백수가 된 지체문. 그래, 오랜만이다. 무사하셨습니까?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서 왔다. 너 아직도 내 부하가 맞느냐? 충심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두 사람. 괜한 소리 마시오. 본론이나 얘기하십시오. 원하신 게 뭡니까? 방어사의 명령 없이 군영을 이탈하는 거다. 그건 반역이거나 전쟁일 때만 가능한 일. 서경성에 막 도착한 최질의 군사들. 거침없이 성 안으로 들어가더니 건방지게 황명을 전합니다. 폐하께서 서북면의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서경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도병마사께서는 전병력을 이끌고 동주성으로 가서 거란과의 전투를 준비하라는 명이십니다. 도병마사 유방도 이게 수상하다는 걸 알지만 어서 통주로 가십시오. 폐하께서 아마 수일 내로 그곳에도 들르셔서 군사들을 독려하실 겁니다. 믿기 힘든 말. 폐하께서 정말로 군사들을 독려하기 위해 나서신 건가?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행차를 하시겠습니까? 어서 가십시오. 이제부터 서경은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서경성을 장악하려는 최질의 군사. 도병마사, 왜 이러고 계십니까? 폐하의 명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어긴다면 영모. 속히 떠나십시오. 도병마사, 지금 설마 폐하의 명을 거역하겠단 말입니까? 설사 이게 가짜라도 어기게 되는 것. 알겠습니다. 도병마사를 대역 죄인으로 추포하겠습니다. 자칫했다간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상황. 다들 그만하게 가겠네. 결국 한 발 물러난 유방. 대신 장수 몇 사람과 군사 500을 남기고 가겠네. 이제부터 서경은 저희가 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경은 큰 성이네. 이런 곳에서 폐하를 제대로 지키려면 더 많은 군사가 필요할 걸세. 도병마사! 폐하를 지키기 위해서라지 않는가! 더는 양보할 수 없는 유방.
이어지는 팩폭. 자네 폐하를 지킬 생각이 없는 건가? 결국 떠나야만 하는 도병마사. 너희는 여기 남아서 계획대로 해라. 이제 너희 손에 달렸다. 예 도병마사. 서경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조선 틀림없이 폐하를 겁박해서 얻은 것일 겁니다. 그래, 나도 그럴 거라 생각하네. 허나 나는 분명히 폐하의 조서를 받았네. 따를 수밖에 없네. 답답한 말씀 마십시오. 거짓 조서란 말입니다. 그래도 따라야 하네. 신하가 황제의 조서를 제멋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역도들을 처단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잃게 되네. 시스템이 무너지면 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법. 저들을 믿게. 꼭 해낼 걸세. 그리고 자네들은 나와 함께 통조로 가세. 여기 있다가 역도들의 눈에 띄면 그자들이 그냥 두지 않을 걸세. 하지만 저희는 여기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라져 안 보이게 되면 역도들이 오히려 수상하게 여길 겁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최대한 평소처럼 서경성 분위기를 유지시키려는 이 자림. 알겠네. 그럼 이제 믿을 건 정의병. 부탁하네. 예, 도병마사. 고려의 운명이 달린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는데. 상장군. 왜 그러십니까?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갑작스러운 현종의 부탁. 몸이 좋질 않소. 금세 시비를 털러온 박진. 뭘 그리 생각하고 계시옵니까? 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시옵니까? 포기하십시오. 이제 서경에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황제 위에 있다 생각하는 박진. 하지만 경의 아들은 어떻게 죽었소? 황제가 궁금한 건 따로 있었죠. 그걸 왜 물으시옵니까? 궁금하오. 큰 놈은 그런 놈들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눈에 화살을 맞고 죽었지요. 둘째 놈은 두 번째 전쟁에 삼수체에서 죽었사옵니다. 참혹했던 아들의 죽음. 그런 놈들이 그 놈의 목을 베어갔지요. 심지어 여전히 찾지 못한 아들의 얼굴. 미안하오. 미안하시다고요? 갑자기 왜 그러시옵니까? 이제 저를 좀 흔들어 보려고 그러시옵니까? 박진에게 모든 게 조롱처럼 들립니다. 진심이오. 참으로 안타깝소. 허나 나를 거란에 보내면 더 많은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릴 거요. 거란이 이 고려의 군사들을 끌어다가 자신들의 정벌에 이용할 거요. 그래서 폐하를 거란에 보내는 것이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시라고요. 나 하나를 고통받게 하려고 온 고려의 부모에게 죄를 짓는구려. 그런 건 상관없사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폐하의 고통이옵니다. 박진은 미쳤습니다. 그 어리석음과 잔인함 때문에 나는 경을 용서할 수 없소. 그래서 어쩌시려고 그러시옵니까? 폐하께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사옵니다. 없소. 모든 걸 장악한 박진. 하지만 허나 경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요. 고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오. 자신들의 군주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나라가 아니오. 여기 있는 역도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경이 아무리 영악한 꾀를 내어도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요. 이 고려의 땅과 하늘이 그리 두지 않을 거요. 고려는 모래성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성이었죠. 그럼 어디 한번 두고 보시지요. 그때 박진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현종. 경의 두 아들도 이 일을 용납하지 않을 거요. 그들은 거란과 싸우다 죽었소. 거란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새기며 눈을 감았소. 경은 이제 경의 손으로 그 아들들을 한 번 더 죽이는 거요. 오늘 자시에 결행하세. 예. 예. 군사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거사 직전에 말해주세. 그때 혹시 모를 0.1%의 가능성도 제거하는 최질의 군사들. 이게 뭐 하는 짓이오? 최질 상장군의 명이오. 서경에 남는 장수들이 있으면 모두 옥에 가두라 했소. 무슨 이유로 가둔단 말이오? 폐하의 명을 어겼잖소. 폐하께서는 분명히 모두 통주로 가라 명하셨소. 그게 무슨 억지오? 저 장수들은 도병마사의 명을 받고 폐하를 지키려는 거요. 우리가 지지하는 역도들. 폐하를 지키려고 개경부터 따라온 거요. 도병마사가 남겨둔 군사들도 이제 모두 통주로 보낼 테니 그리하시오. 이렇게 서경성을 완벽하게 장악한 최질의 군사들. 모두 모이게! 어서 모이게! 당장 통주성으로 떠나라는 명세. 그럼 서경은 누가 지킵니까? 개경에서 온 군사들을 지킨다고 하네. 윤 장군은 어디 계십니까? 윤 장군이 오늘 밤에 저희에게 맡길 일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실패. 나도 모르겠네. 일단 가세! 마침 서경에 도착한 김씨 부인. 그 사이 서경성 문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는 최질의 군사들. 잘 지켜라! 서북면에 군사들이 나타나면 즉시 알려라! 거란이 아닌 서북면 군사를 적으로 지정합니다.
황제의 명을 수행하기엔 너무 초라해진 상황. 이제 어찌해야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끼리 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필이면 폐하께서 오고 계십니다. 서경성에 당도한 황제, 사실상 거란으로 팔려가는 현종. 이제 오십니까? 의기양양한 최질의 군사들. 말한 대로 했는가? 예, 깨끗이 치웠습니다. 개경에서 도망친 자들 여기 다 있구나. 내 놈이겠구나. 도병마사한테 뭔가를 전한 놈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죽여주마. 완전히 찍힌 이 자림. 실행하기도 전에 들킨 작전. 황제에게 더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젠 눈 마주치기도 힘든 상황. 단단히 지키게.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게. 예, 상장군. 계획대로 찾을 그 놈이라도 죽입시다. 그것도 쉽지 않겠소. 그놈 주변을 지키는 군사들도 상당히 많소. 그럼 이대로 포기하잔 말입니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그때 등장한 건 다름 아닌 김시부인? 부인. 지체문 장군이 오실 겁니다. 유일한 희망. 그게 정말입니까? 예. 어떻게든 도와줄 군사들을 구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곧 성문이 닫힐 겁니다. 서경성 앞까지 당도한 지체문. 왜 안 들어오십니까? 뭔가 잘못됐다. 서북면에서 온 군사들이 보이질 않는다. 성위의 장수들도 모두 개경에서 온 역도들이다. 도병마사와 서북면 군사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사라진 그들.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와주러 왔다가 지체문만 남은 상황. 어쨌든 결단을 내리십시오. 곧 성문이 닫힐 겁니다. 기회는 딱 한 번뿐. 문을 지키는 개경 군사들이 마주한 건 군량미 받으러 온 고려군. 이시여. 영주성에서 군량미 가지러 왔소. 군량미? 전달 못 받았어? 서경 군사 아니오? 개경에서 왔어. 아니, 너무 이상한 일. 개경 군사가 왜 서경 성문을 지키고 있어? 알 거 없어. 아무튼 그냥 돌아가시오. 우린 전달 받은 거 없어. 군량미를 줘야 돌아갈 거 아니오? 글쎄, 돌아가라 잤어. 야밤에 벌어진 고려군끼리의 대치. 일촉즉발. 멈추세요. 이제 들어왔는가? 좀 늦었습니다. 어서 들어오게.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네. 예정돼 있던 일이네.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성문이나 닫게. 이것까지 막기 어려운 상황. 예. 그렇게 군량미를 가지러 온 병사들이 서경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껴있는 동북면의 도용수 그리고 지체문. 악공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간 황제의 군사들. 폐하를 따라온 군사들이네. 안심하고 안에 들어가 있게. 예. 예. 악공과 무의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비밀리에 모인 군사들. 적은 많고 우린 소수입니다. 놈들을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기습을 가해야 합니다. 그럼 역시 이 방법뿐이군요. 폐하께는 이 계획을 어찌 전해드려야 합니까? 역도들이 폐하에 거처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제에게 바뀐 작전을 공유하는 상황. 분명 답답한 마음에 잠시라도 밖으로 나오실 겁니다. 아마 고려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처님을 뵙고 싶으실 겁니다. 예상대로 폐하께서 잠시 사찰에 다녀오고 싶어 하시오. 그냥 안에서 쉬시라고 말씀드리게. 폐하께서 원하신다잖소! 근데 이자가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한번 뵈려는 것이오. 이 고려를 떠나기 전에! 그것도 못 들어준단 말이오. 거란에서 다신 돌아오지 못할 현종. 어서 준비해라. 폐하께서 잠시 사찰에 행차하신다. 예! 사정감시를 하는 최질의 부하. 이미 숨어있는 김시부인. 신도들 며칠 안에 있사옵니다. 원하시면 법당을 모두 비우겠사옵니다. 그냥 두시오. 마지막으로 뵙는 부처님. 나 신경 쓰지 말고 불공들 들이시오. 예해야. 그때 고맙소.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현종. 여기 사시오. 예, 이렇게 서경에 행차해 주셔서 참으로 영광이옵니다. 백성과 나누는 가벼운 대화 속에 숨겨진 메시지. 서경 관하의 악군과 무희들이 솜씨가 빼어나옵니다. 이리 행차하셨으니 그들을 불러 연애라도 즐기고 가시옵소서. 틀림없이 만족하실 것이옵니다. 김시분의 말대로 급술이 땡기는 현종. 술을 한잔 하고 싶소. 술이요? 그렇소. 나도 연애를 한번 즐겨보고 싶구려. 보위에 오른 뒤로 단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소. 생각보다 짠한 황제의 삶. 상장군이 연애를 준비하라시오. 연애를? 아니 갑자기 연애를 어찌 준비한단 말이오? 하라면 하시오. 성대하게 여시오.
서경의 악공들과 무희들을 모두 부르시오. 체질과 군사들에겐 황제와의 이별 행사. 됐소, 시작합시다. 그렇게 밤늦게 진행되는 성대한 연애. 현종의 연애에 자기들이 더 신났는데. 장군! 술 한잔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네, 고맙네. 황제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그건 김훈도 마찬가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그들의 웃음. 때를 기다리는 이자린과 신하들. 황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던 그때. 윤홀? 예, 폐하께서 연회를 준비하라 하셨답니다. 황제도 결국 사람. 이런 상황에서 술이 마시고 싶단 말이냐? 가서 연회를 준비하는 놈들을 살펴보거라. 예? 어서 수상한 놈들이 끼어있지 않은지 확인하거라. 이번에도 초기 활동한 박진. 예, 아버님. 곧바로 연회장으로 가보는데 한껏 흥이 오른 상태. 이상한 건 없습니다. 이번엔 악공들의 거처를 살펴보는 두 사람. 그때 이건 병사들의 갑옷. 지친 복잡군. 1대1로 지체물을 상대하는 건 그냥 죽는 것. 그때 이걸 알아챈 박진의 양자. 이상 없습니다. 정말이냐? 예, 샅샅이 살폈사옵니다.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면. 그러실 필요 없사옵니다. 병군왕중이 계속 무의들을 지켜보고 있사옵니다. 수상한 놈들이 끼어 있으면 병군왕중이 꼭 발견할 것이옵니다. 박진의 폭주를 맞기로 결심한 양자. 그만 치십시오. 너무 날카로워져 계시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해졌구나. 아버님은 연회에 안 가시옵니까? 나더러 황제놈이랑 마주 앉아 술을 마시란 거냐? 그럼 저랑 한잔하시죠. 그래, 그게 낫겠군. 예, 아버님.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박진과의 마지막 술자리. 점점 더 흥이 오른 연애. 상장군. 예, 폐하. 고맙소, 이렇게 연애를 열게 해줘서. 아니옵니다, 마음껏 즐기십시오. 체질을 안심시키는 현종. 제가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건방지게 주시오. 두 손도 아니고 한 손으로 술을 따르는 최질. 절로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옵니다. 이게 다 고려를 위해서이옵니다. 그래, 경은 누가 뭐래도 이 고려를 위하던 사람이오. 거란의 대군에 맞서서 통주성을 지켜냈던 용장이오. 내가 경의 뜻을 따라 닭사정을 일찍 처벌했다면 경도 이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을 거요. 전쟁에서 도망친 닭사정을 벌하지 않았던 현종의 실책. 내가 좀 더 무장들의 마음을 일찍 헤아렸다면 경이 이렇게 역적이 되지는 않았을 거요. 화내기보다 본인의 흠부터 말하는 황제. 진심이요, 다 나의 탓이요. 허니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먹으시오. 다시 한번 설득. 군주를 적국에 넘기겠다는 생각은 버리시오. 그건 경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오. 이제라도 조정을 신하들에게 맡기고 상장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시오. 그럼 경은 다시 동주성을 지킨 충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 무장들을 위해 궐기한 용장으로 남을 거요. 반란이 아닌 궐기. 네, 약속하오. 현종은 체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상장군, 부탁이오. 이 고려를 위해서요. 하지만 이미 권력을 손에 쥔 그에게 황제의 설득은 그저 어린아이의 소원처럼 들립니다. 폐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겨우 그런 언변에 놀아날 놈으로 보이십니까? 그런 건 말입니다. 이런 아둔한 장수한테나 통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갈 때까지 간 최질. 대체 절 뭘로 보고 그런 수작을 벌이시는 겁니까? 최질은 역적입니다. 괜한 짓 버리지 마시고 얌전히 술이나 드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시한 것들밖에 없느냐? 이 최질 상장군한테 보여줄 것이 이런 것밖에 없느냐 말이다! 아니옵니다. 더 준비한 게 있사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이번에도 시원치 않으면 내 너희들의 목을 모두 벨 것이다. 알겠느냐? 예, 상장군. 드시오! 한편 오랜만에 편히 술을 마시는 박진. 며칠 뒤면 황제가 압록강을 넘어갈 거다. 그럼 개경으로 돌아가 남대가에 석탑을 하나 세울 거다. 그 탑에 죽은 네 형들의 이름을 새겨서
개경의 모든 백성들이 그 두 놈을 기억하게 할 거다. 사실상 복수의 트로피. 내가 그리한다면 최질 상장군도 막지는 않을 거다. 최질 상장군은 오늘 밤 죽을 겁니다. 아니, 아마 벌써 죽었을 겁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무희들 사이에 군사들이 섞여 있었사옵니다. 아마도 황제의 밀명을 받은 자들인 것 같사옵니다. 정신이 확 드는 박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공격을 왜 말하지 않았느냐? 네 놈이 지금 이 아비를 배신했단 말이냐? 날 버리고 황제를 택했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아버님, 형님들을 죽인 건 거란이옵니다. 그만 양자를 죽여버린 박진. 얘야, 죽어. 한편 황제를 잃고 절망에 빠진 대신들, 고려의 역사는 바뀔 수 있을까요? 다가온 시간, 은밀하게 주고받는 신호. 이런 걸 하란 말이다, 이런 걸! 배야, 어떻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 훌륭하오. 내 저 무희들에게 술을 한잔 주고 싶구려. 그리하십시오. 술 한잔 주시고 가서 편히 주무십시오. 압록강까지 가려면 푹 주무셔야죠. 이제 마지막 단계. 고생했노라. 황공하옵니다. 병들도 잔을 채우시오. 황제가 제안하는 건배.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잔합시다. 경들도 알겠지만 태후께서 날 낳으시다 숨을 거두셨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생명을 빼앗았소. 그것이 나에겐 일생을 짊어져야 할 멍에였소. 그래서 나는 보위에 오르며 다짐했소. 절대로 한 사람의 목숨도 빼앗지 않겠다고 말이오. 그 어떤 죄인에게도 차명을 내리지 않고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다고 말이오. 허나 이제 그 생각을 버리기로 했소. 세상에는 절대로 자비를 베풀어선 안 되는 죄인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소. 뭔가 이상한 황제의 건배사. 내 안에 연민에만 갇혀 있어서는 황제의 책무를 완수할 수 없소. 나는 이제 이 고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칼을 드는 강인한 군주가 될 것이오. 1015년 3월 고려사조로엔 이미 적혀 있습니다. 장락궁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연애를 베풀며 김훈, 최질 등 19명을 주살하였다. 김훈 등이 치안 틈을 타서 병사들을 기습하여 그들을 죽였다. 황제의 군사들은 들으라! 저 역도들을 모두 찾아라! 예, 폐하! 단번에 술에 취한 최질의 군사들을 죽이는 황제의 군사들. 드디어 업그레이드가 된 황제 현종. 그리고 또다시 다가온 거란의 마지막 위협. 2024년 꼭 봐야 할 고려그란 전쟁은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5분 KB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려그란 전쟁은 김시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그 옆에 종 모양을 누른 후 전체로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김시선 채널을 지속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